최승겸님이 이거. 안녕하세요. 아. 나 혼자 착사랑했던 최승경님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멋지시네요. 아이고, 제가 우연히 이거 보게 됐는데 근데 이거 좀 한번 봐주실래요? 아, 여기요. 이거 9월 날짜로 된 괌 여행 티켓이에요. 가족 여행 준비하던 사람이 자살이라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자살이 확실해요? 사고거나 혹시 타살이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론 죽기 직전에 아저씨한테 유서 형태의 문자도 보냈고 모든 정황들도 그렇고 사인들도 그렇고 자살이 확실했던 것 같은데. 2368? 뭐지? 무슨 비밀번호인가? 혹시 이 5가요 숫자 5가 아니고 한글 5면 자동차 번호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어, 그러네! 맞네! 그럼 얼른 빙의해서 내가 자동차 번호 조회해볼게. 535-2368. 역시 차 번호였어. 최경정님 차. 진짜? 내가 죽기 직전에 다이어리랑 핸드폰으로 최경정님 차 번호를 알리려고 한 것 같아. 강승경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 내 차는 왜?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안녕히 계세요. 너 누구야 대체? 용산구 원효로 4가 장월마트 앞인데요. 여기 사람이 잘 치였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최순경님, 저 기사식당 신순인데요. 어디세요? 제가 급하게 드릴 말씀 있는데. 최순경님,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아, 네, 좀. 근데 무슨 일이에요, 순아 씨? 아까 실은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거든요. 119에 전화해서 차에 치인 사람을 싣고 갔는데 제가 그 차량 뒷번호를 본 것 같아서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최순경님 생각이 나서. 아, 잘했어요, 순혜 씨. 근데 그 차 번호가 2368이요. 분명 뒷번호가 2368이었어요. 아, 2368. 왜 그래요, 순혜 씨? 제가 급한 일이 생각.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술 드시. 제가 모시러 간다고 해드렸는데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드디어 나타났네, 신순혜. 기억났어, 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날? 안 봐야 될 걸 봤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한 같은 거 뿜지 말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잖아. 왜 성가시게 울어? 소용없어. 당신 아케우님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미 그 몸과 한 몸이 된 것도 다 알아. 시끄러! 당신은 죗값을 치르면서 평생 갇혀 살게 될 거야. 이 닥치라고!